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SLG 200S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었고요.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N으로 바로 교체해서 그렇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프로뮤지션들 사이에서 수요가 더 많은 건 N 모델입니다. 맞아요. 어쿠스틱 기타는 사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좀 쭉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아예 빡세게 톤 세팅을 해놓고 그렇죠. 또 이제 자기가 주로 쓰는 어쿠스틱에다 갖고 와서 뭐 픽업 세팅을 하건 아니면 마이킹을 하건 뭐든 간에 이제 셋업을 해놓고 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나일론은 써봐야 한두 곡인 경우가 진짜 많다 보니까 그리고 뭐 나일론을 여러 곡을 쓴다고 하더라도 나일론은 기본적으로 픽업 장치가 있는 기타들이 더 드문데다가 사운드 셋업을 하는 게 정말 용이하지가 않죠. 그래서 더 좋은 소리를 공간이 받쳐준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메인 클래식 기타로 들려주는 게 훨씬 더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공연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관객으로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데 있어서 안정성이 떨어질 수는 있다라는 리스크가 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아주 쉽게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꼭 이 모델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앰프 장치를 통한 라인 사운드를 들려주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피지컬적으로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다 빼고 가는 게 통이 없다는 거. 네, 통이 없다. 에다가 여기서 사운드 셋업을 굉장히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하고 자체적인 이펙팅을 줄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메리트들이 있어서 아예 라인 소리가 아닌 척 하려고 하는 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라인 소리 중에 좋은 팝적인 사운드를 뽑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뭐 최고의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뭐 사람들마다 취향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쿠스틱 기타는 뭐 사실 한두 대, 뭐 많게는 뭐 세 개, 네 개, 다섯 개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팝 뮤지션이든 어떤 뭐 내가 뭐 인형처럼 작가든 뭐 아니 작가로 활동하고 이제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든 뭐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어쿠스틱 기타는 뭐 한 대, 두 대, 뭐 세 대, 뭐 다섯, 여섯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똑같은 포지션에서 봤을 때 클래식 기타를 한 대, 두 대, 세 대는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많아봐야 두 대 아니면 한 대. 예. 그랬을 때 클래식 기타를 그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기타리스트인 제 입장도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정말 녹음도 뭐 한 달에 뭐 한 번, 한 달 한 번도 있을까 말까, 있을까 말까니까. 근데 그렇다고 메인이 되는 거를 이제 안 둘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또 메인이 되는 거 괜찮을 거 쓰려면 돈 500은 그냥 쓱 나가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기타에다가 사실 그걸 하는 이유가 녹음용으로 사실은 사는 건데 거기에다가 또 굳이 픽업을 또 박아서 나무를 해치면서 굳이 소리를 좋게 잘 만들어진 애를 데리고 와서 뚫어가지고 픽업 달면서 울림을 다시 저해시키고 굳이 리스크를 알 필요가 없으니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떻냐면 클래식 기타가 있고요. 그 기타는 픽업이 없습니다. 픽업이 없고 라이브용 고딘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정말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는 기타 중에 한 대고요. 맞습니다. 이게 유일한 대안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양한 대안들이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 사일런트 기타만의 그 매력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이고 특히 라이브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아 그럼 레코딩엔 못 쓰나? 이런 사실 의문들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네.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나일론은 마호가니 바디의 프레임은 로즈우드 앤 메이플 동일하고요. 넥이 마호가니 그리고 핑거보드는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고 다음 시간에는 에보니가 올라가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로즈우드도 색깔이 진하게 나와서 그냥 얼핏 쓱 보면은 에보니 아니야? 같죠. 약간 이런 느낌인데 다음 시간에 에보니를 보면 좀 더 에보니 같긴 네. 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고 색상도 지난 시간과 달리 오늘은 크림슨 레드버스트가 올라왔네요. 아주 예쁘네요. 고급스럽습니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모니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 좋아.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공연장에서 라이브에 좋다 하는 그 사운드를 그대로 레코딩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뭐 이 정도 나오면 됐지. 좋아요. 가볼게요.
좋습니다. 뭐 소리는 자, 이거는 사실 뭐 양쪽 스트럼이 좀 필요가 없기는 한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한번 그냥 한 번씩 긁는 거?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이거 피크로 하진 않으니까. 네, 그렇죠. 나일론 피크로 하진 않죠. 네. 뭐 이 정도 도움을 좋습니다. 주는 자, 이것도 패닝 요청이 있습니다. 아까 했던 메인 아르페지오 레프트 10, 지금 거 라이트 40, 그리고 솔로 한번 가볼게요. 솔로 가볼게요. 솔로는 센터죠. 네. 알겠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자, 네. 패닝 요청 수정 한번 할게요. 레프트 15, 라이트 30으로 가볼게요. 네. 야, 이거 나일론 진짜 감동이 좀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주력인 기어는 이유가 네. 있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습니다. 생각해보면. 와,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에보니로만 딱 비교해 보면 정말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리린 나우 사운드. 좋다. 그냥 리린 나우 사운드. 진짜. 야,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는 라인 소리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데. 근데 굳이 안 하죠. 네. 우리는. 근데 이런 라인 사운드라면 아, 이거는 이거 나름대로 또 다른 장르인 거죠. 네. 그래서 아, 갑자기 전혀 신경도 쓰지 않다가 야, 요거 하나 있으면 레코딩에 활용하는 게 의외로 꿀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많이 했었냐면 그 제가 고딘을 가지고 있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그 클래식 기타 사일런트 기타 클래식 기타 사운드 내는 일렉기타 한 거죠. 그 캠퍼라든가 이런 데서 이펙터를 굉장히 멋있게 먹인 다음에 굉장히 특이한 톤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면 거 있잖아요. 장르적인 음악을 할 때 또 새로운 하나의 그 악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장르적인 것들을 또 많이 또 시도해야 되는 네. 또 직업에도 있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송 가수이기도 하지만 지금 어쨌든 드라마나 영화 음악 감독, 다큐 감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재밌는 소스가 필요할 맞아요. 때가 있을 때 맞아요. 이런 기타가 하나 있어주면 되게 재밌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사일런트 기타를 가지고 여기다가 뭐 막 코러스도 걸고 막 그리고 여기다 오버드라이브도 걸어서 막 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악기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라인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사실 이거 어쿠스틱 사일런트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클래식 기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는 뮤지션이 많아요. 그런 예시도 되게 많고 공연 때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특이한 사운드를 많이 잡아내는 뮤지션들 실제로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되게 괜찮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일론은 나일론다워야 한다, 뭐 스트링 스틸다워야 한다라는 어떤 전형성에서 조금 벗어난다면은 정말
무궁무진한 어떤 사운드적인 베리에이션을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일론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같은 연주를 해서 같은 나일론 안에서 로즈드와 에보니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지, 그게 저는 지금 또 궁금해졌어요. 네. 심지어 에보니가 뭐 옵션가가 많이 비싼 것도 아니고 4만 원 비싸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말 취향, 돈 걱정 안 하고 그죠? 취향만 가지고 생각을 해도 되는 영역의 차이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에보니 지판의 W 모델 어떤 사운드 들려줄지 기대하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